데뷔를 시켜주셨잖아요. 그때 제가 이제 곡을 작곡가들이 곡 올려놓고 일반 이제 대중분들이 이제 응모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을 가수로 맞아요. 데뷔시켜주는 우와. 그런 이제 대회였는데 성시경 씨가 이제 거기서 1등을 한 거죠. 사실 내게 오는 길 이 곡은 여러 가수한테 이렇게 좀 퇴짜를 맞은 곡이에요. 아, 진짜. 네, 이동건, 유리상자, 김조한 뭐. 이 명곡을. 되게... 아니 이 명곡을 왜? 왜 그랬지? 제가 가이드를 했거든요. 아니 어떻게 주셨는지 한번 저희도 좀. 아 아니요 이거 제가 맞았는지. 부르면 채널 돌아가요. 해주세요. 아니, 해주세요. 어떻길래 이 명곡이? 침착하셨어. 아니 진짜 어떻길래 이게 퇴짜를 왜 맞냐? 사랑한다는 그 말게. 아, 귀엽다.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작곡가 옆에 좋은 가수가 있는 게 행운이라고. 근데 제가 톡톡하게 그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. 근데 그때 성시경 씨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이 곡을 너무 잘 불렀어요. 그래서 이제 대상을 탔고 이제 데뷔곡이 된 거죠. 아주 발라드에 최적화된 그리고 계속 듣고 싶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폐가 이제 남보다 이제 두 배 커서 그런지 박진영 씨가 이제 공기반 소리반 얘기했잖아요.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이펙트가 걸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되게 여린 것 같은데 실제 곁에서 들어보면 여리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 여리게 들려지는 파워 있는 이펙트 있는 목소리가 있고 본인 스스로 되게 감성적이에요.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그래서 노래 해석 능력이 또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친구고 영민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작업할 때 저랑 가장 잘 맞는 가수가 누구냐 했을 때 전 성시경 씨인 것 같거든요. 제 감성에. 그거 너무 웃겼었어요. 그 시경이 형 사람들을 내시경으로 잠을 더 많이 재웠냐. 아. 시경이 형의 목소리로 사람들을 더 많이 재웠냐. 아. 그 정도로 약간 내시경이냐 성시경이냐. 내시경이냐 성시경이냐. 그래서 잘 자요까지 나왔잖아. 그렇지. 잘 자요.